시즌 때 일단 가족들이랑 시간도 시즌 때 같이 못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운동하면서 이제 캠프에 몸 맞춰서 2월 1일에 몸 맞춰서 운동을 꾸준히 해서 지금은 이제 몸 상태도 아주 좋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가족들이랑 좀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. 빨리 이제 시즌이 시작돼서 팬 여러분들 좀 빨리 만나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개막전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할 것 같아서 소감은 별로 없어요. 이제 제가 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하는 줄 알고 있어서 그냥 똑같아요. 그냥 좀 책임감이 항상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갑자기 중간에 맞게 돼서 또 책임감이 많이 생겼지만 올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또 구참이고 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원래는 뭐 선수단 투표로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다들 하는 얘기가 투표해도 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해라 해서 그냥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. 저도 오기 전부터 이렇게 할 마음으로 왔죠. 제가 또 후배들 많으니까 또 후배들 이끌어줘야 되니까. 삼성에 오고 나서는 처음 와봤어요. 삼성에 와서 외국 캠프를 이번에 저도 처음이라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. 일단 날씨가 너무 좋고 저도 여기 야구장 온나섬을 처음 와봤는데 일단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운동하기에 너무 적합한 시설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운동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주장이고 하니까 일단 앞으로 어떻게 잘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제 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나눴어요. 말을 뭐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한 발 먼저 뛰고 좀 움직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주면 후배들이 좀 잘 따라와 주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저희 팀은 특히 또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은 팀이라 좀 어렵겠지만 좀 많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요. 저를 제가 찾아가면 싫어해요. 후배들이 그래서 저를 먼저 찾아오게끔 제가 더 편하게 해줄 생각입니다. 없어요. 이제 곧 찾아오겠죠. 밥도 같이 먹고 더 이제 지금 원래 친하긴 친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않게끔 제가 더 편하게 해줄 생각입니다. 팬들이 좀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안 돼.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멋있는 거 좋아해요. 일단 저희 열심히 오늘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또 개막전까지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 잘 준비해서 올 시즌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생각나지 않도록 저희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23년도 퓨처스 리그 주장을 맡게 된 송준석이라고 합니다. 전반기 때는 이제 다른 선수가 이제 주장을 하다가 이제 후반기 때 이제 선수단 투표로 해서 주장을 이제 선출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뽑혀가지고 맡게 되었습니다. 그냥 이제 거의 보통 2년씩 하더라고요. 예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져서 주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작년에도 선수들이 잘 따라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수월하게 그 역할 수행을 했던 것 같고 올해도 이제 뭐 우선 이제 선수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지시하는 것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었는데 그냥 대부분 다 잘 따라와줘서 고마운 선수는 진짜 많아요. 뭐 혜승이, 병원이, 그 승규도 작년에도 너무 잘 도와줬고 또 뭐 저희 이제 약간 이제 뭐 중고참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막 호재, 뭐 성규형 막 이런 같이 또 시간 많이 보낸 형들, 뭐 후배들 너무 많은데요. 피시즌 때 아무래도 결혼 이제 큰 일을 이제 치르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운동을 해서 몸 만들어서 이제 합류는 해야 되니까 또 틈틈이 운동도 계속하고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좀 아쉬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잘 이해해주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진부한 대답을 하게 됐네요. 좀 어색한데 당장 이렇게 신혼 생활 이렇게 막 하진 못하고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서 조금 뭐 미안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지만 또 여기서 이제 또 최선을 다하는 또
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고맙다는 말 하고 싶네요.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부상 없이 캠프를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이제 시즌을 준비해서 시즌을 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캠프에 임하고 있고,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이제 진짜 시즌을 잘 치르기 위해서 잘 만들었던 거를 이제 또 여기서 또 잘 준비해서 한국까지 이제 넘어가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23년도 저희 삼성 라이온즈가 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저 역시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.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